오늘 새벽 화순 일대를 지나던 차량 운전자들이 때 아닌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도로에 떨어진 쇳조각이 차량 타이어에 박혔는데 피해자가 수십 명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날카로운 쇳조각 수십 개가 차량 타이어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손가락 한두 마디만한 길이의 쇳파편은 집게로 하나하나 뽑아내야 합니다. 새벽녘 도로 위에 쏟아져 있던 쇳조각들이 바퀴를 파고든 겁니다. 도로 위에 뿌려져 있던 쇳파편을 이런 마대자루에 담아 치우고 있는데요.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나온 쇳파편 양이 마대자루 10개가 넘습니다. 화순 동봉면 5일장에 나오던 상인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타이어가 터져 하마터면 2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차에 막 튀는 소리가 나지만은 아스코인지 알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쇳가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쇳가루가 이거 배가지고 전체가 배가지고 지금 하나도 너무 많이 배가지고 빼지를 못하고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빗발치자 군청과 국토교통부가 청소차를 동원해 청소에 나섰는데 화순읍에서 동봉 나들목까지 무려 22km에 걸쳐 있었습니다. 쇳파편이 워낙 길게 분포돼 있어 청소가 늦어지자 주민들이 직접 청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오늘 장단이었거든요. 차들이 지금 거기 펑크가 나가지고 놔두고 집에 가서 쓰신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회사 출근할 때 이 길을 이용하신 분들이 차에 지금 수없이 많은 파편들이 박혀 있어요. 타이어가 파손됐다고 경찰에 신고된 차량만 지금까지 70여 대입니다. 약 한 40여 대 정도 추정이 되고 앞으로 추가 그 접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쇳조각을 흘리며 도로를 질주한 화물차를 찾아냈다며 차량 주인을 불러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